가슴에 대못을 박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드디어 경남 사천시 해양관광로에 서진이네 건 어물 가게가 오픈되었다. 박서진 가수가 직접 설계 및 디자인하고 톱질과 못질을 하여 하나하나 완성한 가게. 그는 빠름을 선택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완성해갔다. 무엇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팬들을 위하여. 1층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가게로, 2층은 팬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박서진 가수가 직접 하다 보니 비록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건물 밖에 조성한 조경도 전문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사한 조경이 아니고 그가 직접 사다가 심었기에 오밀조밀 예쁘게 조성되어 있다. 실내도 실외도 모두 그의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마저도 그답다. 아담하고 깨끗하며 심플하다. 심지어 포장지 하나에도 박서진 가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쇼핑백 색깔조차 그는 닷별의 상징색 노랑으로 하였다. 닷별과 자신이 하나임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전국의 박서진 가수 팬들은 실시간 방영되는 건어물 가게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일정과 사천으로 달려가는 날을 조정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고 그 중에 일부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건어물 가게 속에 박서진 가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던 2011년 그 모습 그대로였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옷차림새와 머리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꿈 없는 모습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그대로의 모습. 사람이 참 좋다는 느낌을 그대로 준다. 달라진 것은 박서진 가수의 여동생이었다. 12년 전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소녀였고 아픈 어머니를 대신하여 한 가정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고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와 오빠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 일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하던 어린아이였으나 지금은 20대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1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집안 일을 하고 있었다. 오픈 첫날인데도 막힘이 없이 가게에 오는 손님을 맞으면서 그들의 요구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12년 전에도 어린 안주인 역할을 하던 그녀는 가게에서도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개업하는 날은 장사보다는 일종의 축제일이기에 박서진 가수의 가족들은 손님 맞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다. 더운 날에 찾아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들은 음료수를 그냥 드리지 않고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엄청난 얼음 속에다 음료수를 고이 묻어 시원하게 해서 드렸다. 서진이네 건 어물 가게의 가치관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박서진 가수를 응원한 팬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감사의 장치로 만든 것이 서진이네 건어물이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만든 가게이다 보니 다루고 있는 건어물의 품질이 남달리 뛰어나면서도 가격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뛰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을 카페로 꾸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팬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바다뷰가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난 곳에 카페를 통해 이웃 추구를 애써 외면하기란 어렵다. 박서진 가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감사와 절제의 미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 분이 서진이네 건 어물 가게 앞에 주차장에서 깜짝 놀라 소리쳤다. 서진군, 아버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라고. 사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스타의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도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에 속한다. 하지만 그 인사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은 박서진 가수의 아버님이 탄 승용차가 너무나 평범하고 낡아 보였다는 점이다. 아들이 스타가 되어도 부모가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부모는 지금도 언제나 아들에게 감사하며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하며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던 그 아들을 소중한 보물로 애지중지하며 지켜주는 닭별에게 그저 감사하고 있다. 8월 4일 오랜 기다림 끝에 개업한 날. 이날은 서진인의 건어물 가게를 매개로 박서진 가수의 가족과 팬들이 하나가 된 날이었다. 축하하고 축하받으면서 하나가 된 날. 박서진 가수의 가족은 감사의 마음으로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고 팬들은 축하의 마음으로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상품을 기쁘게 구매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상품들이 일찍 매진되어 오후 6시라는 영업 종료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오후 4시경에 가게는 문을 닫았다. 영리 추구만을 위한 가게였다면 시장 통해 번잡한 거리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애초부터 단순 영리 추구 가게가 아니고 힐링과 교감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추구하는 가게이다 보니 위치 선정이 절묘하다. 아름다운 바다와 수목이 우거진 수공원을 바라보며 오롯하게 서 있는 서진인의 건어물 가게. 이 가게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앞으로 이 가게는 닭별의 성지가 될 것 같다. 매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가야만 할 것 같은 성지 순례길. 그 길은 아무래도 닭별의 휴가 코스에 들어갈 것 같다. 그 소박한 건물을 둘러싼 박서진 가수와 그의 가족들이 원으로 둘러싸서 손잡고 수줍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